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아, 지금 이 TV랑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이 검색 한 번. 네, 검색이 된 다음에, 마이크 밝을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그 영상 하는 것도 뭐 설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수명도 설정이... 설정이란 말 아니면 그거 말고 아니 연결을 설정이 필요. 여기 네. 들어가는 과정이 좀 간단한지 여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연결이 가능한지 UX를 실행하는 그 과정을 네. 쉽게 할 수 있는. 네. 타사에도 이거 비슷한 기능이 지금 종종 들어갔어요. 근데 타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상만 여기서 기능 자체가 하나 앱으로 있거나 세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픽셀이거든요. 홈으로 빠져나와요. 미러링은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모든 화면에서 출발점이 모든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요 동영상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세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러링을 해놓고 TV는 다른 걸 틀어놓고 핸드폰은 다른 영상을 볼 수 있죠. 저희는 그걸 내려가서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핸드폰의 영상을 틀어보실 수 있어요. 같은 게 다시 핸드폰의 영상이요? 다른 영상을 눌러가지고 세팅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봐야 돼요. 그런 어떤 진입 방법에 좀 액세스빌리티가 차이가 있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동일한 기능이지만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게 접근과 좀 빠르죠. 쉽나요? 느끼기에? 실제 뭐 보시면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진입한 것 자체가 예를 들게 되는 게 용어 자체가 아직은 사용자한테 친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달에 와이파이 얼라이스 공식적으로 런칭을 해